자기 집인가 봐. 자기 나도 자기 엄마 강아지 있었어요. 치킨이라도. 아, 너무 귀엽다. 꼬리도 길어. 그래. 힘 세. 오, 힘이 없네. 얘가 겁이 많아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도망가려고 그래. 살살 잡고 있는데 겁이 많아. 얘가 계속해서 살살살 만져주면서 전 안 무서운 사람이라고 알려주려고. 성격을 좀 더 파악하고 얘 성격을. 겁이 많으니까 좀 제가 안 무서워지면 그때 한번 슬슬 길들여보고 이름도 붙여서 제 친구 만들라고요. 약간 우리 보면 삼계탕 같아. 나는 이거. 파이브. What's your name? Soup name? 칼도. 카. 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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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서 이렇게 먹는 거구나. 머리만 안 났으면 진짜 내 모르는 척하고 먹겠는데, 맛보겠는데. 아, 머리가 들어가 있어. 양이 엄청 높네. 아르마딜로만 너무 놓은 거야? 무슨 조미료 같은 뭐 그런 무슨 감 같은 건 안 해? 스테파네? 근데 냄새가 거의 안 나. 와, 여기가 이렇게 물고기도 있고. 아, 물고기 있어요? 여기서 빨래도 하나 보다. 아, 딱 만들어져 있네.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면? 나는 옷을 좀 갈아입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깊숙한 정글을 들어가도 원주민이 사는 곳은 항상 물이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원주민이 안 살아. 음식 하는 것 같은데? 떼지 마. 떼지 마. 너 와서 와, 오랜만이다 이런 거. 맛있겠다. 시골 뭐 그냥 우리나라 시골에서 본 적도 있는데 조금 다르네요. 우리나라 옛 시골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마야 전통 생활 방식. 신기하게도 절구와 아궁이는 거의 똑같습니다.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마야인들, 아이를 돌보는 모습까지 정감가는데요. 혹시 마야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기 애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엉덩이 보면 몽고 반점 있대요. 오~ 진짜죠? 몽고 반점? 학자들에 의하면 베링 해협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던 빙하기 시절 몽골인들이 아시아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진출해 정착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마야 사람들과 우리는 아주 먼 핏줄일 수도 있겠네요. 반죽이 송편 같아요. 이렇게 송편 반죽 같지 않아요?